15년 전 전남 동부 지역에 가볼 만한 피서지로 산과 바다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고흥 지역이 소개됐었는데요. 당시의 모습을 김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흥군 영남면 해발 609m 파령산 자락에 자리한 파령산 자연휴양림입니다. 8동의 산막은 현재 오는 24일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단장의 한창입니다. 4.2km 굽이져 흐르는 계곡수와 385헥타르 광대한 면적의 침엽수림. 파령산 자연휴양림은 휴양객들에게 신선한 자연의 숨결을 듬뿍 선사합니다. 또 8개 봉의 기암 절벽을 넘나드는 산행도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 봉우리에 오르면은 여수 남해안 일대가 한눈에 보이고 그리고 해창만 뜰 순천만까지 일체 한눈에 다 보이는 것이 우리 파령산 자연휴양림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파령산 자연휴양림에서 차를 타고 20여 분가량 아기자기한 해안선을 타고 달리다 보면 남열 해수욕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 고흥 남열 해수욕장은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천여굴의 해성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그늘과 해안선을 따라 800여 미터 펼쳐진 은빛 모래바. 그리고 남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활한 수평선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물이 맑아가지고 그런 데다가 또 파도가 조금 있어가지고요. 이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즐기고 놀다 갈 수 있는 아주 쾌적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흥 파령산 자연휴양림과 남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은 오는 주말부터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예, 고흥 남열 해수욕장은 전남 해안치고는 파도가 높게 일어서 최근 서퍼들로부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이 남해안에 특화된 해양 레포츠 단지로 그곳을 육성할 계획인데요. 사업들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